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이간 백지화가 필요합니다.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수사 결과로 드러난 혐의들이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합니다. 북한으로부터 하달받은 수십 차례 지령의 구체적 지시 하달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대선 등 국내 정치 일정과 한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벤트에 맞춰 괴담을 유포하거나 역공작을 지시하며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나 이태원 참사 직후 대통령 퇴진 투쟁 전개 지시는 설마했던 의심이 사실이 된 셈입니다. 한 수 더 떠 지령의 이행 결과는 물론 대규모 파업 등 주요 활동 내용을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직원의 거주지 이동을 보고하지 않으면 엄중한 질책도 있었다고 하니 긴밀한 내통이 더욱 끔찍합니다. 북한의 지시를 받는 조직적 세력이 기업이나 재단법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이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활개치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노하우와 전문성 있는 대공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보가 무너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이관은 그야말로 뻔히 보이는 대공무장 해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이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 공작의 고리를 반드시 끌어내기 위해 대공수사권 이관은 백지화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